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전인 학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elcome to Omniology School. 네, 오늘은 네티즌이 제시한 생활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ife Plan, 또는 Life Planning이라고 하죠. 생활 설계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뭐 제가 세속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라서 그런 자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청전인이란 이렇게 삶을 엮어가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서 김대현의 술몽쇠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렴풋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인생이란 봉줄 타기와 같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줄을 타는 쟁이니 그 줄의 중간에 왔을 때 이미 과거는 지나갔고 앞으로 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봉줄 타기와 같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나의 삶의 조건은 과거의 행업의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나의 미래는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각설하고 우리가 100년을 인생의 기간으로 설정한다면 30대까지는 부모의 슬하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배우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30대부터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직업에 충실하고 사회에 공헌하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제 60이 되면 퇴직을 하고 참다운 자기를 관조하는 인생에 있어서 수학의 시기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30대까지는 부모된 입장에서 선진세대가 그랬고 또 결혼한 우리 세대들은 제2세를 가르치고 교육합니다. 이때 두 가지에 대한 조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출생된 아이들은 청전인의 관점에서는 부모의 분신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개체적 영혼을 가진, 고유의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단지 부모의 수정란 속에서 탄생의 기회를 맞이한 것 뿐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부모의 대리하는 존재로서의 아이들이 커가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특성, 말하자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워야 할 레슨을 이수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한 예를 들면 한 유태인이 있었습니다. 그 유태인은 구두를 고치는 그런 평범한 기술공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앉아서 하는 여행인 독서보다는 서서 하는 독서인 여행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얼마간의 돈을 모아서 그 아들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세계를 여행하고 배워라, 경험하라. 그리고 마지막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직업을 결정하고 오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신 돈을 주면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일주일, 열흘에 한 번씩은 꼭 집에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야 어떤 변고가 있을 때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기대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공부를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3개월간 여행이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을 하고 여행하는 과정에서 어머니한테 편지도 쓰고 그러던 중 어느덧 여행의 종말에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부탁한 여행을 끝날 때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서지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 여행지가 일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내는 마지막 시간 동안 바닷가에서 이렇게 명상에 잠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바닷가에서 노는 아이들이 조개나 가리비 그런 것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거기서 이 아들은 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저 조가비로 소라로 내가 보석 상자를 만들어 팔면은 말하자면 쥐어리 박스죠.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생각을 가지고 그는 바로 실천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가비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나전칩기처럼 쥐어리 보석 상자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그 적립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정유회사 쉘이라고 합니다. 모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쉘이라는 것은 조갑이 큰 대합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유태인의 그런 창업 이야기가 담긴 그런 표상이었다고 합니다. 유태인들은 많은 역사적 배경이 있겠지만은 북스마트보다는 스트리트 스마트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이세들이. 또 한 가지는 자식은 부모의 슬라에서 자라면서 자연히 선택 없이 식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고 부인이 아이들을 너무 귀엽고 이뻐하면 남편을 일찍 죽게 만들고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남편과 아이들한테 달콤하고 고소하고 구수한 그러한 식품만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 바른 식생활을 해야만이 늙어서까지 자기의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한 그런 맛, 달콤하고 고소하고 구수한 것은 바로 당질, 지질, 단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짜고 맵고 시거나 아리거나 비리거나 떨거나 쓴맛을 내는 그러한 식품의 재료도 조리를 하여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식이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30대입니다. 30대에 들어서면 배우자를 찾고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한다면 배우자를 선정할 때는 조건이나 외모에 빠져서
결혼한다면 순탄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암탉이 알을 품는 것은 닭이 알이 귀여웠고 또 기르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알을 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황체 호르몬이라는 인체 생체의 내분비선의 작용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개는 아무리 유정란을 갖다 줘도 알을 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개에 황체 호르몬을 재주사하게 되면 비로소 또 알을 품는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는 결혼 정령기에는 배우자 이성을 찾게 되는데 그때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자기에게 맞고 보완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택해야 되고 조건에 너무 큰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직업입니다. 30대의 직업은 30대 이전에 좋아하는 거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30대의 직업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중에서 좋아하는 것으로 직업을 삼으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그래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 3분할 시기에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이 두 번째 단계 30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살에서 30까지는 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소비하는 단계고 또 60대 이후에 퇴직 후에는 죽을 때까지 벌어놓은 거 가지고 소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에는 절약하는 습관, 불급한 비용은 줄이는 그런 건박한 생활을 지향할 필요가 있고 또한 30대에는 직업에 충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간 날 때 좋아하는 일, 취미생활도 가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퇴직 후에, 은퇴 후에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을 하고자 한다 하고 결심하지만 막상 없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은퇴자의 생활 일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대에는 우리가 무작정 퇴직금과 또 그런 저축의 개념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에서 말하는 그 72 법칙의 룰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기예금 금리가 한 3-4% 될까요?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그러면 3%로 내 돈 1000만 원을 만약에 1000만 원을 두 배로 늘리는 데 시간은 약 26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사실 1%대보다는 나쁘지 않지만 굉장히 더딘 시간, 그런 수익률의 기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72 룰의 기준에 의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미래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퇴직금 제도가 많이 제도화됐지만 퇴직금 운영 방식이 DC형과 DB형이 있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고 DB형은 Defined Benefit의 약자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줬는지는 마음에 안 들지만 DC형으로 할 때 회사에서 들어오는 퇴직금을 가지고 자기차기마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 DB형은 만약에 회사가 매출 신장이 좋고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회사라면 연중 7-8%의 그런 적립금을 줄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요즘에 그렇게 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DC형으로 할 때도 적극적으로 자기가 ETF나
후원들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아직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그런 저축에 저축성 예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30년 동안의 위험을 줄이고 고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30대를 잘 보내고 드디어 퇴직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퇴직의 지금에서는 어느 모 교수가 얘기했던 다섯 가지 F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Financial, Fun, 재미, Friend, 절친, 베프, 친구죠. 그 다음에 Fitness, 마지막으로 Field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뭐 이 개념이 이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얘기해 드린다면 재무를 뜻하는 그런 파이낸셜은 충고를 드린다면 퇴직 이후에도 물론 퇴직과 은퇴를 또 개념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퇴직이라고 하면 초기 퇴직기가 있겠고 중기 퇴직기가 있고 말기 퇴직기가 있다고 세 번 한다면 초기 퇴직기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40, 50대에 쓰던 생활 습관이 몸입해서 초기 퇴직기에, 은퇴기에 많은 비용을, 돈을 쓰게 된다면 중기 또 말기에 약간 경제적 핍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financial이라는 말을 어원을 보면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financial의 그 뜻이 그렇듯이 인생에 있어서의 노후 설계에 있어서는 재무적인 문제, 이것은 어떤 자기의 계획을 무난히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비용을 균분해서 적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 사람들은 노후 자금이 12억이다 또는 4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사람들의 공격은 은폐 마케팅이다 라고 비난을 하고 또 12억이다 라고 겁을 주는 측에 대해서는 공포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비용이라는 것은 자기가 60년 동안 살아왔던 그런 기준에 각 개인에 맞게끔 재무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fun입니다. fun.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에 있어서는 즐거움을 또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 즐거움에는 쾌감과 행복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쾌감이 적정할 때 우리에게는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취미생활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구입니다. 친구는 뭐 많은 사람도 있겠고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적절한 자기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절친이 좋겠죠. 네 번째는 피트니스입니다. 피트니스라는 것은 이제 체격을 말하는데 나이가 50이 넘게 되면 근육량이 감소되고 근육량이 감소됨으로써 노인들한테 가장 위험한 그게 뭐죠? 낙상의 어떤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재활 치료가 오래 드는 그런 결과가 야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육량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 근육, 특히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구나무 서기 같은 것도 많이 하는 이유도 전신에 피가 잘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 또 온몸의 근육이 있어야 순발력과 기민성이 요구되고 여러 가지 그 위험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되지 않는가, 갖추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 마지막으로는 필드입니다. 필드. 필드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끝까지 추구해야 할 분야입니다. 우리 총전학에서는 전번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목적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자기 완성을 기하기 위해서 진화를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인의 진화를 돕기 위해서 물귀신 이 삼면에서 돕는 것이고, 세 번째는 출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이를 탄생해서 기르는 것인데, 그것은 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필드라는 것은 자기만의 분야, 자기가 영원히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각기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총전학의 인생관 또 총전학의 생활 설계는 다른 분들과 같이 재무 설계와 비재무 설계가 있지만, 인생을 한 생애의 주기로 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생명적 관점에서 인생을 보기 때문에, 늙었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왔을 때 이제 시작이다 또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백세 인생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청정인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김대현의 그 술몽세원의 문구로 오늘의 생애 설계에 대한 나름의 팁을 드리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봉줄 타기와 같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의 하드로 삶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까피 위스유. 안녕.